네, 안녕하세요. 임성근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상추를 쌈 싸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된장국을 한번 끓여보십시오. 진짜 초간단이지만 2분 만에 나오는 이런 국이지만 어느 국보다 맛있다고 자신합니다. 물 한 3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. 3컵? 3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항상 그랬죠? 참치액은 요 노란 게, 요 노란색이 진짜라고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3개 넣었죠. 이거는 저희 텃밭에서 지금 따온 건데요. 어? 상추 이 정도면 한 200g? 한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큰 거는 반을 자르시고 그냥 잔 거는 그냥 드셔도 좋은데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반을 좀 잘라놨어요. 자, 그 다음에 청양고추 3개도 좀 송송송송 썰어 놓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된장 만나니 있죠? 된장 만나니. 이거를 한 큰술 정도만 우선 넣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심심하게 간을 맞추셔야 돼요. 된장. 된장 만나니 한 큰술 반 정도 넣으면 간 볼 것도 없이 딱 맞아요. 그러면 이제 끓으면 다 된 거예요, 얘는. 끓으면 얘 넣고 1분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간을 한번 보셔야 돼요. 이건 찌개가 아니고 국이잖아요. 그러면 너무 짜면 안 돼요. 그래서 간은 한번 딱 보시고, 아우, 말할 것이 없어. 여기에다가 상추. 상추 한 200g 정도 됩니다. 이거 넣으세요. 그 다음에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한 2개. 사실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다 뭐 바지락살을 넣어도 되고, 두부를 이렇게 채쳐가지고, 두부를 조금 넣으셔도 되고. 그 다음에 뭐 손님 오셨다. 좀 색감이 좀 맹숭맹숭해. 이럴 때는 홍고추. 1분 있으면 먹으면 됩니다. 자, 1분 정도 끓었죠? 끄세요. 이 상추의 아삭한 식감도 대박이에요. 이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상추를 이렇게 국으로 끓여 먹으면 식감이, 아삭한 식감이 저는 더 살아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. 자, 2분 완성. 상추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.